줄을 좀 이렇게 첨가해서 사용하고 이제 줄이 많으니까 12연은 오른손으로 선을 뜯고 왼손으로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막 줄을 눌러서 했거든요. 25연 같은 경우는 양손을 사용해서 그 피아노 연주하듯이 뭐 예를 들어서 왼손은 코드를 연주하고 오른손은 주선율을 연주하는 그런 악기로 많이 쓰이는 거예요. 그래서 방금 들으신 거는 가야금 산조라고 해서 그 아주 오래전으로 올라가면은 그 무속음악에서 비롯된 그런 것들을 한 1900년대쯤 그때쯤 이제 김창조라는 선생님에 의해서 하나의 음악 형식으로 자리 잡힌 그게 산조고요. 요거 이 25연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말하는 대중곡 그런 것들을 이제 연주할 수가 있어요. 그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 비틀즈 음악을 조금 25연으로 그 원래는 2명, 3명, 여러 명이 하면 더 풍성하긴 해요. 근데 이제 오늘은 혼자 하니까 그래도 좀 잘하라고 박수를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
감사합니다.